해리가 하기로 했냐? 오케이. 전체적으로 잘 쳤는데 비디병이 또 났어요. 비디병 빨리 없애세요. B하고 D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오케이. 자, 그리고 노트북을 책이라고 썼는데 노트북은 공책이고요. 북이 책이에요. 알겠습니까? 구분해야 되겠죠. 공책하고 책은 다르죠. CA 22. 그래서 해리가 문장 좀 어려웠던 문장 기억에 남는 거 뭐가 있을까요? 다 쉬웠어요? 그러면 기억에 남는 거 뭐가 있었을까요? 선생님 전부터 얘기했죠? 선생님이 1대1 수업할 때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고 뭐가 어려웠는지. 그럼 다 쉬웠다고 생각할까요, 선생님은? 어떤 게 어려웠을까요? 선생님, 이거 왜 물어보는지 알아? 마지막 문장? 이 내용이 어려웠나요? 헤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것들은 그녀의 바지다. 좀 길기도 길고, 그치? 됐습니까? 헤이,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너의 장갑이니? 오케이, are these your gloves? 뭐라고요? 그렇죠.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뭐라고요? Are these your gloves? 오케이, these 틀리지 않고 쓸수 있나요? These죠. These하고 this하고 비교해 주세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공통점은 가까이에 있다는 점이죠. 왜 그러냐면 this의 뜻은 이것, this의 뜻은 이것들이니까. 헤이, 멀리에 있는 걸 보고 이거라 그래요, 저거라 그래요. 저거라 그러고 가까이 있으면 뭐라 그래? 이거 인가요? 됐습니까? 헤이, these하고 this는 가까이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차이점은 우리말 보니까 이런 게 다르네. 뜻이 달라서 그래서 이거는. 자, 개수가 핵심이죠, 개수. These는 한 개야, 여러 개야? 얘는 여러 개라고, 여러 개. 그러니까, 암만 길어봤자, they의 뜻이 뭐예요? 그것들이죠. Okay, this는 몇 개다? 한 개다. 됐습니까?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이세 뜻은 뭐예요? 그것. 자, 해리가 이 앞에서 Is that a lion? 이런 거 배웠지? 저거 사자야? 그랬더니 No, they aren't라 그래. No, it isn't라 그래. No, it isn't. It's a tiger. 하는 거 배웠죠? 그러니까 is that, that에 대해서 that하고 those하고 that하고 those는 전부 다 어디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that의 뜻은 저것이란 뜻이니까 몇 개고? 한 개고. those는 무슨 뜻이니까? 저것들이란 뜻이니까 여러 개고. that은 한 개니까 앞만 길어봤자 it. those는 여러 개니까 앞만 길어봤자 데이. 이세 뜻은 뭐고 그것이고 데이의 뜻은 그것들이니까. 됐습니까? Is this your pencil? 이런 거 배웠잖아. 그렇죠? 이건 니 연필이니가 뭐였어? Is this your pencil? 그랬더니 맞을 때 뭐라고 그래? Yes, it i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개니까 is로서 다시 사용할 때그
동일한 것을 다시 얘기할 때 it으로 사용하죠. 그쵸? 여러 개일 때는 뭘 쓴다? 다시 얘기할 때 it이 아니고 they를 써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네 장갑이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오케이. 선생님 침 거까지 안 튀어. 지금 마스크 안 하고 있어도 돼. 꼭 하래요? 엄마가? 아빠가 꼭 해야 된대요? 네, 맞는 얘기긴 한데.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안 들려서요. 자, 네 장갑이니 물어봤는데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죠. Yes, they are my gloves. Yes, they are my gloves. Yes, they are. 뭐라고요? Yes, they are my gloves. 됐습니까? 자, 여기 보면 gloves라는 말이 나오는데 장갑인데 장갑 한쪽만 껴, 양쪽 손에 다 껴. 다 끼죠. 그러면 최소한 몇 개 이상이야? 한 개 이상, 두 개죠. 그렇죠? 두 개면 여러 개니까 그래서 얘는 뭐를 쓸 수도 없고 this를 쓸 수도 없고 또 it도 쓸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장갑이 멀리에 있으면 뭐라고 했겠어? 멀리에 있으면 those라고 했겠지. those는 that이랑 비슷한데 거기다가 이걸 붙인 거고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 가까이 있으니까 this 말고 these 이것들이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얘기할 때 it으로서 받는 게 아니고 뭐로서 they 그것들은 나의 장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영어에는 개수에 따라서 문장이 똑같은 뜻인데 개수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양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Are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됐습니까? 양말 한쪽 발만 신고 다닙니까? 아니죠. 최소한 몇 개? 두 개죠. 그러니까 Is this your sock? 이 아니고 Are these your socks? 라고 얘기하는 거죠. Are these your socks? 그러면 your, 여기에 socks는 한번 길어봤자 그것이야, 그것들이야. 그러니까 it이야, they야. they죠. 자기 양말 맞나 봐요. 그래서 Yes, they are my, 그렇지, my socks. Yes, they are my socks. Yes, they a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네 바지냐? 그렇죠.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오케이, 지우 이번에 쓰기 연습 좀 해왔나?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니까 No, they. 그렇지. No, they aren't. 뭐라고요? No, they aren't my. 그렇지. No, they aren't my pants. 뭐라고요? 그렇죠. 내 바지 아니다. 생략된 말을 선생님이 얘기해준 거야 지금. No, they aren't my pants. 그런 다음에 그것들은 그녀의 바지다 하는데요. 그녀의 단어에서 나왔어. 그녀의가 뭐래요? 뭐라고? her. 됐습니까? 그녀는 뭐야? 그녀는 she지. 됐습니까? 그녀는 she지만 그녀의는 뭐다? her. 그래서 이게 뭐예요?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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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 그렇지 그렇지 데이 아르 허어 안녕하세요. 데이 아르 허어 팬츠 됐습니까?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선생님 이제 최고 끝났어요? 어, 최고 끝났어.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뭐 공부하고 가야 돼, 근데. 너 지금 20 몇 호야? 24호지? 네? 24호지? 24호지? 방금 24호, 거기 옆에 써 있어. 오른쪽 끝에 봐봐. 24호라고 써 있지? 24호라고 안 써 있어? No, they aren't. They are her pants. 됐습니까? 오케이. 아, 20호야? 그러면 20 빼기 7 하면 뭐지? 20 빼기 7 하면 뭐지? 13이지, 그치? 지금 13호 공부해. 지금요? 어. 그 시험 치고 나서. 시험 다쳤어? 그럼 13호 공부하고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어요. 잘했습니다. 자, 어려웠던 거 틀리지 않도록 또 BD병 빨리 나으세요.